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창동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퇴임 직전 스크린쿼터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스크린쿼터를 지키는데 앞장서왔던 영화감독 출신 장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지라 예전의 스크린쿼터 논란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박성환 PD, 이제 미국의 압력이 그만큼 세고 또 우리 정부에서는 이 스크린쿼터가 외자를 유치하는데 지장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데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달러 유치를 위해 항공영화계가 양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네. 또다시 촉발된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김일성의 목을 따오는 것이다. 두 편의 한국영화가 만들어낸 관객 천만 시대. 꿈의 숫자로 불리던 천만 관객 돌파는 올 상반기 한국 문화계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총장이 뭐라고? 내가 뭐 때문에 죽게 살겠지였는데! 두 편의 블록버스터를 필두로 승승장구하던 상반기, 한국 영화 점유율도 사상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화 달성은 곧 부메랑이 되어 영화계로 돌아왔습니다. 형. 스크린쿼터 일수의 축소 조정 및 변화에 대하여 지난 6월 11일 문화관광부는 이제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화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 이런 기분이었어요. 계속 그 스크린쿼터는 내가 장관직을 걸고라도 꼭 지키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 대해서는 뭐 일말의 의심도 없었어요. 초록 물고기, 박하사탕 그리고 오아시스에 이르기까지 사회성 있는 화제작을 발표하며 영화계 안팎의 신망을 받아왔던 이창동 감독. 마음으로 진정으로 다시 힘을 얻고. 그는 감독 시절 스크린쿼터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한 영화계의 대표적인 농객이자 브레인이었습니다. 저희 영화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이 스크린쿼터 축소의 반쟁이랄까 노력을 시작한 지가 이제 오늘로서 한 보름쯤 됩니다. 그런 그가 참여정부 초대 문광부 장관에 취임하자 영화계는 자연스럽게 스크린쿼터 유지를 낙관했었습니다. 문화당국이 최초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언급했고 그 장관이 이창동이라는 사실에 영화계의 충격은 더했습니다. 네, 이창동 장관에 대해서 이제 영화계 입장 표명이 또 있었죠? 네, 장관으로서 이창동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이창동 전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스크린쿼터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나요? 이것은 원칙과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마치 제가 어떤 영화계 영화 감독 출신이기 때문에 영화계 입장을 대변해서 국익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투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막고 있다. 이런 것은 저는 정확한 현실인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전 장관이 입장을 바꾼 배경을 두고 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경질설이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발언이라 그 진위에 더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아무튼 그분의 생각은 지금도 예나 지금은 똑같은 것 같고 지금 장관으로 전직 장관으로서 더 이상 뭔가 이렇게 조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그 절박성 같은 것을 좀 느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부 내부에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도저히 문화부 주무장관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심각한 상황이 왔었던 것 아닌가. 한미 투자협정을 추진해온 경제 외교 관련 부처에서는 끊임없이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거론하며 영화계는 물론 문광부를 압박해왔습니다. 미국의 한국 영화 죽이기에 음모에 불과하다. 미국은 한미 투자협정 체결의 선결 조건으로 한국의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해왔습니다. 영화인들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거듭하자 경제 관련 부처나 재계에서는 영화계의 이런 행동을 집단 이기주의라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문광부 장관을 지낸 신낙균 전 의원. 그는 당시 경제 관련 부처와 문광부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런 저기 관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그 대표적인 그 상황 표현이 끝나면서 제가 어느 할머니 내가 한국 관료하고 만나는 거가 맞아?
내가 우리나라 사람하고 말한 거 맞아? 이 정도로 상황들이 아주 그냥 심한 관계로 논쟁과 이런 토론이 아주 격렬했었습니다. 문광부가 직접 나선 만큼 이제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는 정부 내에서만큼은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아까 지금 청와대나 외부 문광부는 스크린쿼터 축소 검토를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영화가 위축되면 쿼터제를 회복하겠다는 연동제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연동제라는 것은 뭐 그야말로 BIT 협상이라는 걸 해봐야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 범위를 정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네. 한 정당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문광부 관계자에게도 연동제와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연동제의 기본 요건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 과정에서 언제나 이거는 계속해서 제기를 할 거고요. 만약에 재경부나 미국이 이 연동제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할 겁니다. 이건 저희 문광부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할 거고요. 연동제 문제도 외통부하고 협의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관계기관 협의라고 하죠. 관계기관 아직 없었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지난번에 나중에 할게요. 정현수 감독하고 실미도에 이어 오늘 태극기 휘날리며가 천만 관객 돌파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천만 관객 시대를 이룬 뒤 터져나온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은 전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2004년 상반기 한국 영화 점유율은 68.8%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스크린쿼터가 필요하냐는 주장이 영화계 내부에도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도 여전히 한국 영화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보호받고 뭔가 특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뭔가 그 자의적이거나 너무 어떤 피해자적인 입장에서 계속 상황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권과, 그러니까 정부와 또 우리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면은 그 스크린쿼터 제도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쯤은 그것에 대한 그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논의가 이제는 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객들과 네티즌의 반응도 전과는 달랐습니다. 90년대 말에 벌어진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 때는 축소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네티즌 여론조사 결과 중엔 축소 찬성이 과반수를 넘는 것도 있습니다. 관객 천만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경쟁력이 한국 영화가 외국 영화와 붙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비율만 좀 조절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우리나라 영화도 되게 잘 만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영화인들은 다 이제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자기들 뭐 밥줄하고 관련도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만은 그거는 우리들 그 수입 농산물 들어오는 거나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이해는 하지만은 세계화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큰 흐름에 이렇게 벗어나지기는 힘들지 않겠나. 너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만 너무 강조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고요. 1999년 봄 한국 최초 블록버스터 쉬리의 흥행 돌풍 이후 한국 영화는 외형적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이제 천만 관객 시대까지 열었지만 문제는 스크린쿼터가 없어도 헐리우드 영화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만큼 내적 성장도 함께 해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그 영화가 국내 시장의 50%를 점유했다더라. 그럼 최소한 50%는 다 이익을 보고 50%는 다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지 않다. 그 수치 노름이고 실제로 지금도 80%는 전전긍긍 고생하고 있다.
제작비 30억 원을 기준으로 관객 50만 명이 손익분기점인데 현재 25% 정도만이 이를 넘고 있습니다. 대단히 크게 히트한 영화들, 뭐 쉴이라든지 뭐 공동경기구역 JSA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 그 뛰어난 영화사들조차도 그 이후에 영화들이 한 두세 작품이 실패를 하게 되면 영화사 자체가 휘청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구조 자체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화 제작사 혹은 영화 배급사들이 갖고 있는 산업적인 토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고요. 박상환 PD, 이 어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이 한국 영화 시장 점유율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올 상반기 동안 한국 영화 점유율은 쭉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예. 6월 달에 갑자기 33.6%로 떨어진 것입니다. 예. 이런 결과는 뭐 투모로우나 슈렉2, 트로이 같은 헐리우드 대장 영화들이 예. 선전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런 결과를 두고 보면은 단기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박상일 PD, 네. 이 스크린 쿼터에 대한 우리 영화계의 입장은 상영 일수를 하루도 줄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스크린 쿼터 일수를 하루라도 줄이게 된다면 그 파급 효과가 더 엄청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체 미국은 왜 한미 투자 협정의 전제 조건으로 스크린 쿼터 축소를 고집하는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미국 영화는 세계 영화 시장의 85%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 영화 업계는 군산 복합제와 함께 미국 경제의 양대 산맥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때문에 미국 영화협회 즉 MPAA와 회장인 잭 발렌티가 미국 정재계에서 가진 영향력 역시 막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크린 쿼터 부분 특히 그 미국 영화협회 그 MPA 특히 그 MPA의 회장인 잭 발렌티의 아주 그 로비의 결과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잭 발렌티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대의회, 그다음에 대행정부 로비력의 결과죠. 그리고 이 잭 발렌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미국 정계나 미국 행정부에서도 이 사람의 목소리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미 영화협회가 한국 영화 시장을 주목한 데는 유독 한국 영화 시장에서만 헐리우드 영화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인들의 자존심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정치에 미친 영향도 굉장히 크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걔들이 다른 나라 뭐 일본, 대만 가면은 뭐 자기들 블록버스터 만들어 보면 완전히 시장을 휩쓸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국에 가기만 하면 이게 뭐 한국 영화에 비해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고요. 그 미 대사관의 경제 담당 참사관을 불러서 미국의 입장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미국이 판단하는 한국 시장, 영화 시장이라고는 크지 않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그 심리적인 것입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이것이 한국이 이렇게 하고 성공을 해나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외국으로 다른 나라로 파급될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차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정말 그 문화, 그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99년 쉬리가 관객 100만을 돌파한 이후 한국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에 맞서 자국 시장에서 4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됐습니다. 미국이 끈질기게 한국의 스크린 쿼터를 문제 삼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한국 영화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바로 이 스크린 쿼터 제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영화진흥법 시행령엔 연간 상영 일수의 5분의 2 이상, 즉 연중 146일간 한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스크린 쿼터 감시단이 생기기 전까지는 스크린 쿼터 제도는 제대로 유지가 됐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93년도에 쿼터 감시단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극장들을 압박해 가면서 쿼터 일수가 점점 확대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켜지는 쿼터 일수가 확대되고 위반 일수가 줄어들면서 한국 영화의 상영 일수가 동시에 늘어났고요. 그 늘어난 만큼 사실은 거의 정비례해서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자국의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수단으로 스크린 쿼터제를 시행하는 12개국 중에서도 한국의 스크린 쿼터는 강력한 편입니다.
한국 스크린쿼터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사례는 국제문화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6월 초 개최된 제3차 국제문화 전문가 단체 총회에선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성명서가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스크린쿼터는 세계 각국의 영화 관련 쿼터들 가운데 상징이 된 것입니다. Premièrement, les États-Unis veulent éliminer les screen quotas en Corée et dans la dizaine de pays concernés pour une raison très simple, parce que ces quotas empêchent leur cinéma, qui est leur plus grosse industrie à l'exportation, une de leurs plus grosses industries à l'exportation, empêche cette industrie de maximiser ses gains et ses revenus. Donc ce n'est pas une préoccupation qui concerne la liberté des marchés ou qui concerne la Corée, c'est une préoccupation qui concerne leurs revenus. C'est pour ça qu'ils veulent éliminer les screen quotas. Il n'y a absolument aucun autre intérêt. 한국 영화는 최근 세계 주요 영화제에서 잇따라 쾌거를 이루는 한편 한류 열풍 등으로 아시아 시장에서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출액도 급증, 올 상반기 한국 영화 수출액이 총 3천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아시아 시장에 이제 중국하고 인도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아직까지는 헐리우드 영화가 많이 그 전파가 되지 못한 두 나라예요. 그 인구만 합해도 두 나라 인구만 합해도 엄청난 시장인데 아직까지는 헐리우드 영화가 이제 제대로 그 뿌리내리지 못한 시장인데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그 자기네 나라 자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예로 드는 것이 이제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스크린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한국의 스크린쿼터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헐리우드의 향후 목표는 한국 시장을 교두보로 삼아 중국과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쿼터제와 함께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외국 영화의 편수까지 제한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헐리우드의 미개척 지역입니다. 특히 하루 2천만 명이 영화를 본다는 영화대국 인도에서 성공한 헐리우드 영화는 주라기 공원이 유일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21세기 문화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보다도 현재 미국이 그 영화를 통해서 현재 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이상 거둬들이고 있는 수익을 일본과 중국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거둘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미국은 스크린쿼터만 줄여주면 그 지금 뭐 반도체 수입을 더 많이 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거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고 우리 정부는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죠. 스크린쿼터가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영화계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여타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연대를 해가지고 그 타겟을 스크린쿼터에서 하는 이 BIT 문제를 이렇게 옮겨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보이고 있고 뭐 의견들을 내는 건 좋은데 보니까 상당히 뭐 반미 정서를 좀 고수하는 그런 양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그 솔직한 심정은 미국하고의 싸움은 한 30%, 한국 경제 관료들과 외교통상부 직원들하고 싸우는 것이 다야. 나머지 이렇게 된 심정에 우리들이 지금 마음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98년 한미 투자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구했던 미국은 점차 축소 쪽으로 요구 수준을 낮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이 바라는 것은 한국 스크린쿼터의 완전한 철폐입니다. The U.S. government has a framework for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screen quota is one of the components that must be included in that template. It is unfortunate that our two industries have not been able to resolve this issue. The Korean movies are outstanding. They're winning international awards. They are filling Korean theaters. So I think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Korean film industry has confidence and recognizes that they no longer need the quota. They are very strong. 그래서 단 하루도 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왜 국제통상협상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의 반문이고 그리고 106일에서 100일로 줄었다고 쳐요. 자, 100일에서 80일은 왜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왜 안 되죠? 왜 80일에서 또 70일은 왜 안 됩니까? 바로 그다음 압력의 신호탄인 것이고
불을보다 뻔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원칙을 지키는 건 더 쉬워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이 폐기된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것은 그건 시간 문제거든요. Evitar el molesto lagrimeo que se produce cuando uno le está cortando. 94년 미국과 나프타 협정을 맺은 멕시코는 애초 30%에 달하던 스크린쿼터 일수를 미국의 요구대로 해마다 5%씩 줄여 98년 완전 폐지했습니다. 그 결과 90년에 98편이 만들어졌던 멕시코 자국 영화는 98년 10편으로 줄고 맙니다. 뒤늦게 멕시코 의회에서 스크린쿼터를 부활시켰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스크린쿼터 축소가 우리 영화계에 가져올 결과도 비관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수입되는 영화는 한 해 평균 3,400편. 그에 비해 한국 영화 제작 편수는 60여 편 정도입니다. 때문에 극장주들은 물량이 많은 할리우드 영화를 위주로 1년 상영 수채를 짜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스크린쿼터를 채워야 했기 때문에 외화를 저희가 뭐 받지 못하거나 또 좀 조기 종용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만약에 스크린쿼터라는 그 제도가 없어진다면 아무래도 좀 할리우드 집배사 입장에서는 그런 그 더 푸시를 하기가 좀 더 좋은 그런 환경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극장주 입장에선 이미 세계 시장에서 흥행을 검증받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더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극장에서 상영되는 한국 영화 수가 줄어들면 결국 영화 제작 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스크린쿼터 하루 축소 시 영화 시장 규모가 약 328억여 원 감소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영화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드로메다. 예, 결국 흥행 돌풍이 예상되는 대형 블록버스터 외엔 제작조차 쉽지 않은 환경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규모가 적은 영화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설 자리들이 더 없어지겠죠. 지금은 쿼터가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대작 영화들을 그렇다고 시장이 막을 수는 없고 자연스럽게 계속적으로 양산될 거고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과연 지금 예술영화 전용관이나 그런 것과 관련된 세법 또는 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한 영화들이 쿼터도 이제 축소되고 또는 없어진다고 했을 때에 시장에서 설 수 있는 경쟁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제 더 문이 좁아지겠죠. 600조에 달한다는 세계 영화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절대 강자 할리우드. 그들이 1조 미만인 한국 영화 시장의 스크린쿼터를 폐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까닭을 우리 정부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박상열 PD, 네.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과 투자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스크린 쿼터 문제가 불거져서 자꾸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한미 투자 협정, 뭐 BIT라고 그런다는데 체결을 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그럴 만한 가치는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 한미 BIT, 즉 한미 투자 협정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스크린쿼터와 맞바꿔도 될 만큼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난주 사흘간 진행된 한미재계회의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측은 한미투자협정 체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Hopefully by the end of this year, there's only one remaining issue, and that's the screen quota. 스크린쿼터에 관해 양측의 입장이 좁혀졌다고도 했습니다. 양측의 그 입장이 어느 정도 좁혀졌다는 말씀은 미국 측이 애초에 제시했던 그 73일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건지.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떻게 그 진전이 됐다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산 영화의 마켓 시어가 60%를 넘습니다. 그럼 60%를 넘는데도 왜 그걸 보호를 해줘야 되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94년에 미국의 한미 투자협정 체결 요구를 우리 정부가 거부한 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외자 유출을 위해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BIT 체결을 미국에 요청하게 됩니다. 이번에 회합이 잘 돼가지고 한미 투자협정이 빨리 체결되고 그렇게 하길 바라고. 하지만 한미 투자협상은 스크린쿼터 문제로 협상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재추진되었습니다.
BIT란 미국이 특정 국가와 맺는 쌍무 투자 협정을 말합니다. 이미 미국은 세계 45개 나라와 BIT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주로 후진국 아니면 개발 도상국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BIT를 맺은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평균이 $2,000를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참여정부의 국정 목표 중에 하나가 국민소득 1인당 2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참여정부에서 왜 그러면 평균소득 $2,000 시대 국가가 체결하는 BIT를 하필 요청이라는 건지. 이 말은 BIT라고 하는 건 기본 취지가 정치 정세가 극히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후진적인 나라에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 원금을 떼일까봐 맺는 조약이에요. 한국 경제는 그 정도 수준 아닌 거죠. 우리가 보면은 뭐 별로 잘 살지도 못하고 별로 그 제도도 굉장히 경직적인 그런 나라와 우리나라를 어떻게 그 동일하게 보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외국의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나라들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다. 한국에 투자하는 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특정 국가와 1대1 투자 협정을 맺으려는 데엔 미국 주도의 다자간 무역 협정인 DDA, 즉 도화 개발 의제가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자간 무역 협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라든지 뭐 유럽의 이른바 강대국들하고 의견 충돌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없는 제3세계 나라들과의 양자협정을 맺어서 그걸 바탕으로 다시 다자간 무역협정을 틀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 투자협정의 내용, BIT의 내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BIT 표준 문안을 불평등한 소파 협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소위 그 표준 문안이라는 것은 미국이 과거 여러 나라들과 맺었던 문안을 그대로 이제 쓴 것인데 그 과거 맺은 나라들이 전부 다 작은 나라이거나 좀 못 살거나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그런 나라들과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표준 문안에 있던 어떤 뭐 조항들이 아무래도 좀 한국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조항도 있었죠. 한미투자협정 초안상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6조 A항의 의무이행부과 금지조항입니다. 즉 국산 물품과 서비스의 사용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제 이 조항 때문에 스크린쿼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방송법에 명시된 국산 영화, 가요, 그리고 국산 애니메이션 등에 관한 쿼터 일체도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방송사, 신문사의 소유권 제한 규정 역시 한미 BIT 협정이 이대로 체결된다면 전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문사나 방송사의 사장, CEO도 외국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CEO를 우리나라 신문 방송사의 CEO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바로 신문 방송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이랑 다름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 관련 조항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한국 정부의 어떤 조치로 외국인 투자가에게 손실이 발생했다면 우리 정부를 워싱턴에 있는 분쟁 조정 기관에 제소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그 법원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지만은 이 투자 다시 말해 미국 자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으로 문제를 가져갑니다. 이 경우에 대부분의 그 익시드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서 재판은 당연히 세계은행 혹은 뭐 신자유주라 그럴까요? 거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마련이죠. 그 워싱턴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 판결 중에 맥시멈이 투자한 지분을 뭐 그대로 다 가지고 돌아간다 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아주 속되게 얘기하면은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워싱턴으로 가져가서 그쪽에 대단히 유리하게 판정을 내린다 해봐야 밑자야 본전이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나 투자 지분 회수 정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캐나다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에티사에 1,300억 불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투자 활동을 하면서 국가 정책을 통해서 어떤 손실이 발생하면 그것은 맞으면 자기들은 국가의 이런 그 부당한 정책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했다
라고 계속 그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또 재판에 자꾸 그 회부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분명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개념 자체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일이 저 한국 정부가 할 일이 없어서 그 저 뭡니까? 분쟁 센터 가가지고 미국 워싱턴에 있는 그 센터 가서 지금 저 자기 정책에 대해서 방하고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시장으로 유입될 미국 자본의 성격입니다. 단기 수익을 노린 투기 자본, 이른바 한머니의 대거 유입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IMF 직후 정부는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내에 유입된 해외 자본 중 적지 않은 부분은 투기 자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투기 자본하고 투자 자본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IMF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IMF 사태 일어날 때 30억 불의 외화가 1200억 불로 늘어났습니다. 총량은 늘어났지만은 이 투자 이 자본들이 어디에 다 있느냐? 대부분 증권 시장에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알짜 기업들을 인수하는 데 다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 투자는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이제 한 분 더 나가가지고 들어오는 자본들이 대부분 이렇게 투기 자본화가 된다 하는 겁니다. 뭘 같이 있는 거야? 외화 유치를 위해 한국 영화 성장의 한 축인 스크린 쿼터를 내줄 것인가? 그렇다면 BIT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미국은 국무부 보고서를 통해 BIT 협정 체결이 자국에 미칠 영향과 득실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2003년 연례 보고서에서 쌍무 투자 협정의 성공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BIT를 체결할 경우에 그렇게 어떤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BIT 맺어야 됩니다. 그 정도 GDP 3%라면 당장 해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유례가 없고 근거도 없고 한일 BIT를 보더라도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한미 투자 협정이 체결되면 최대 20년간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고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묵묵부답입니다. 현재 상황은 마치 스크린쿼터를 포기하면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정부 내에도 있고 뭐 여러 있지만 뭐 심청이가 물에 빠져서 죽는다고 꼭 신봉사가 눈을 뜨나 보장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심청이는 심청이대로 죽고 신봉사 눈을 못 뜨면 그러면 신봉사를 누가 공양합니까? 그 담당 부처 재경문화 외통부 말하자면 이 스크린 쿼터를 줄이면은 어떤 이득이 오는지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담당자가 나와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우리는 거기에 반박하고 이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스크린 쿼터 토론을 한다면은 아무도 안 나와요. 네, 박상일 PD. 네. 우리 정부가 이 미국과의 BIT 체결 협상 과정 그리고 또 체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득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거 이것은 조금 문제라고 보이는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미 BIT 체결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가 협상 전략상 곤란하다며 그 협상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BIT 체결의 그 효과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문광부 계획에 따르면 2008년까지 영화를 포함한 이른바 문화산업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겠다. 뭐 이런 그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는데 네. 한국 영화산업의 경제 효과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네. 그 천만 관객을 더 달성했던 태극기 휘날림의 경제 효과가 5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영화의 경제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2002년 한 해 한국 영화의 경제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화의 경제 효과에는 영화 산업 매출, 생산 효과, 부가가치 효과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중에 생산 효과를 살펴보면 네.
생산 효과에는 영화 제작 941억, 그리고 영화 상영 1조 8,348억 등 2000년에 한해 총 1조 9,289억 원의 생산 효과를 유발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영화의 경제 효과 중 부가가치 효과를 살펴보면 영화의 부가가치 효과에는 비디오 DVD, 관련 하드웨어, 방송 광고, 게임, 음반 등 총 1조 2,791억의 부가가치 효과를 유발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영화 산업을 가리켜서 황금 알을 낳는 거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제 효과가 불투명해 보이는 한미 BIT 체결 때문에 스크린 쿼터를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스크린 쿼터를 사수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재검토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상환 PD. 근데 이제 우리 영화계 일각에서는 이 스크린 쿼터가 과연 영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거기엔 조금 의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스크린 쿼터 축소 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네. 한국 영화계 내에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현재와 같은 관객들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 한국 영화계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천만 관객 시대에 비례해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영화의 제작비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영화 호황의 과실을 챙긴 것은 일부 인기 있는 배우와 유명 감독들 뿐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제일 이제 고민되는 것은 현장 스태프들의 처우 문제죠.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그건 엄연히 우리가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현실이죠. 영화계 현장 스태프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한국 영화계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관객 천만 시대에도 6년차 스태프 임금은 우리 사회 최저임금 수준과 비슷합니다. 이번 영화에서 얼마 정도 대신 받으셨어요? 저 이번 영화에요? 한 600만 원 정도. 몇 달 정도? 지금 한 넉 달 정도 지금. 영화 현장 스태프들의 평균 연봉은 2003년 기준으로 630여만 원 수준입니다. 기본적인 생활도 힘든 수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8일 연출 제작 촬영 부문에 이어 조명 부문 조수협회 출범식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 알다시피 취재진은 스태프 계약서 한 부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제작사가 8명의 스태프에게 제시한 금액은 3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리 한국 영화 현장의 어떤 팀 단위로 계약을 하고 용역 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걸맞는 계약이 양식이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계약 단계에서도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계약서의 내용이 수십 년간 내용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이. 주로 제작자가 유리한 쪽으로 돼 있죠, 지금까지는. 한국 영화계가 시급히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는 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구를 부탁한다. 요즘 한국 영화계의 시스템은 소위 말하는 대박 영화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배급 일수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흥행에 실패하면 하루 이틀 만에 간판을 내려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홍상수 감독의 돼지가 물에 빠진 날이 나왔을 때 96년이었는데 그 영화가 흥행이 실패했습니다. 흥행이 실패했는데 영화는 꽤 오래 상영을 했어요. 한 달 훨씬 넘게 상영되면서 나름의 어떤 고정 관객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뭐 엄청난 관객은 아니지만 여하튼 홍상수라는 작가의 존재를 어떤 비평과 언론의 힘을 입어서 세상에 널리 알리고 어떤 고정 팬이 생기게 하는데 그 당시에 그 극장 문화 환경은 기다려준 거죠. 근데 저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제2의 홍상수나 또 제2의 김기덕이나 이런 감독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여유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충무로 저예산 영화들의 처지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등의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제 식상할 정도입니다. 열악한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제작비 지원과 함께
이제는 본격적으로 독립영화 배급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일반 극장에 건다는 것은 뭐 아주 힘든 일 중에 하나고, 이번에 그 송환 같은 경우에 극장에 걸 수 있었던 것도 아무래도 그 샌댄스 영화제에서 표현 자유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열심히 정말 그 작가들이 뭐 2, 3년 노력해가지고 만든 영화들이 극장이나 이렇게 개봉이나 관객들과 전혀 만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독립영화 전용관 이야기도 영화계의 오래된 그 과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화제가 아니면 독립영화가 관객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그 상영을 할 때 오히려 관객들이 개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영화들도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사람들이 아 이런 영화의 의미들을 보면서 공감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이제 그 이런 독립 영화의 관객의 파이가 커졌을 때 그 상업 영화관에서 상영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도 보장될 수도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전용관이나 이런 게 이제 기존 극장 상영하고 보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극장 스크린의 절반가량이 멀티플렉스 시스템입니다. 단관극장 위주였던 시절 멀티플렉스 환경이 조성되면 독립영화 등 작은 영화의 배급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름 성수기 같은 데 영화를 가보면 한 영화를 6개 입국 개씩 6편, 그러니까 한 영화를 6개 관, 7개 관씩 해서 동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크린을 16개나 마련을 해놓고 상영하는 영화는 너덟 종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멀티플렉스가 생겼을 때 사람들의 소박한 마음은 아 스크린 수가 많아지니까 그 영화마다 이렇게 다른 영화들 보면 얼마나 많은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순진한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정반대로 어떤 영화의 독과점을 강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멀티플렉스가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국 헐리우드의 진정한 힘은 블록버스터가 아니라 독립영화, 저예산 영화라고 합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작은 영화들은 뒷전인 채 오히려 충분한 자생력을 갖춘 블록버스터만 스크린쿼터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마이너리티 쿼터를 도입하자는 것은 정말 서둘러서 논의해야 될 거라고 봐요. 현재 300개 이상, 심지어 500개 이상 스크린을 점유하고 개봉된 영화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어떤 서점에 들어갔는데 뭐 서점 절반을 어떤 한 책으로만 꼽아놓으면 그 소비자들은 불편할 거 아닙니까? 왜 한 책만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왜 영화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 것인가? 미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에 반대하는 영화계의 주요 논리는 문화적 주체성과 다양성 확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영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영화계가 과연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사실은 강자고 우리가 약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스크린쿼터를 하고 있다면 우리 이 한국 영화 안에서 더욱더 약자에 대해서 또 시선을 돌려야겠죠. 그런 태도가 사실은 문화를 지키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 스크린쿼터 문제는 한국 영화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과거와는 달리 무조건 된다, 안 된다 하는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쿼터를 축소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얻을 것은 아무것도 분명한 게 없고 잃을 것만 뻔한 상황에서 또 한국 영화 산업 기반이 전반적으로 그 경쟁력이 높아졌느냐 하면 아니올 시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압력에 밀려서 스크린 쿼터를 축소해야만 한다면 거기에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